오늘은 세부에서 페리로 2시간가량 떨어져 있는 보홀섬으로 떠납니다. 필리핀 중부 비사야 지역에 있는 섬으로 다양한 동식물, 폭포와 동굴 등 다채롭고 뛰어난 자연 경관으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후보에도 올랐다고 해요. 제가 이용한 투어는 KKday 보홀 11 투어로 필리핀 현지 가이드, 운전기사님이 포함되어 하나부터 열까지 설명해주고 케어해주어 너무 마음에 들었던 투어였습니다. 투어 요금은 세부 보홀 왕복 페리 티켓과 각 코스의 입장료가 함께 포함된 가격으로 같은 코스와 시간을 개인으로 갈 경우 차량 렌트 8시간, 페리 왕복 티켓, 코스별 입장료까지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데 이 모든 비용보다 투어 요금이 훨씬 저렴한 데다 가이드까지 있어 훨씬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그룹 투어로 다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여행이라 여행하는 내내 지루할 틈 없이 즐겁더라고요. 일정은 이동시간 포함 오전 8시 2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총 11시간 소요되는 투어로 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었어요. 호텔에서 그랩을 불러 항구 피어1까지 이동할게요. 세부 피어1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별도로 임시 차량 통행료 10페소를 지불해야 하니 거스름 돈은 준비해주세요. 세부 피어1 도착. 제가 예약한 투어는 왕복 페리 티켓이 포함되어 있어 미리 다운로드한 바우처를 보여주고 대합실에 들어가면 됩니다. 대합실 입구에는 검표원이 있어 페리 티켓 또는 바우처가 있어야만 입장이 가능한데요. 만약 페리 티켓이 투어에 함께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자유여행으로 가시는 분들은 항구 맞은편 매표소에서 페리 티켓을 발권할 수 있습니다. 현장 발권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피어1 페리 매표소.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5시 40분까지 있으니 참고해서 늦지 않게 이동하세요. 현금 결제만 가능하고 발권 시 여권 제출은 필수입니다. 현장 발권 외에도 오션즈 사이트를 통해 페리 티켓을 미리 예매할 수도 있어요. 관광 클래스와 비즈니스 클래스 가격이 다르니 참고하세요. 대합실에 들어가면 바로 앞 카운터에서 먼저 항구세를 내야 해요. 항구세는 별도로 요금은 1인 25페소. 12세 이하의 아동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합실 이동 전 항구세 티켓을 확인하기 때문에 꼭 구입하셔야 해요. 터미널 요금 검사가 끝나면 엑스레이 검사가 남았어요. 필리핀은 총기 소지 국가라 엑스레이 검사는 필수. 액체류는 엑스레이 검사 시 꼭 빼주세요. 엑스레이 검사를 마치고 나오면 좌측에 있는 오션즈 체크인 카운터로 이동할게요. 이곳에서 실물 티켓으로 바꾸면 됩니다. 실물 티켓 발급 완료. 일반석이 아닌 비즈니스석으로 바꾸고 싶다면 바우처 나오기 전 미리 요청해야 한다는 점. 바로 옆에 짐 보관하는 곳도 함께 있으니 참고하세요. 실물 티켓 발권 후 대합실로 들어갑니다. 탑승장에는 간단하게 먹기 좋은 여러 가게가 있는데요. 감자튀김, 핫도그, 과자 등 보홀로 이동하는 동안 입심심 방지용 과자와 먹거리를 간단히 구입하기 좋아요. 탑승 전 대합실에 있는 모니터에서 탑승 게이트 번호를 확인해주세요. 저는 8시 20분 배로 8번 게이트에서 탑승합니다. 탑승 시간이 가까워지니 엄청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는데요. 배를 타기 전 검표원에게 티켓을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이제 탑승하러 이동할게요. 이 페리가 바로 오늘 저를 보홀까지 안전하게 이동시켜줄 배입니다. 페리로 들어가기 전 티켓을 한 번 더 확인해야 하는데요. 좌석을 보고 어디 쪽으로 이동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좌석 번호는 좌석 천장에 표시되어 있어 찾기 쉬워요. 이제 보홀로 이동해 볼까요? 2시간을 달려 도착한 보홀 탁빌라란 항구. 항구 밖으로 나갈게요. 트여 있는 길을 따라 출구까지 이동하면 됩니다. 항구 밖으로 나오면 엄청 많은 호객꾼과 여행업체 가이드들이 여행객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 이름을 들고 있는 가이드분을 찾으면 돼요.
수많은 가이드들이 있어 제 이름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근처에 있는 가이드분께 예매 바우처를 보여드렸더니 제 전담 가이드에게 데려다 주셨어요. 이분이 오늘 저와 함께할 가이드님. 다른 일행들이 모두 모일 때까지 잠시 대기합니다. 일행들이 모두 모인 후 가이드님을 따라 준비된 전용 차량으로 이동합니다. 보홀에 오면 많은 사람들이 툭툭이를 이용하는데요. 탁빌라란 항구를 나오면 손님을 대기 중인 툭툭이 차량이 늘어서 있어요. 만약 보홀 자유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관광지끼리의 거리도 멀고 길도 험난한 편이라 툭툭이를 타는 건 비추천드리고 그랩이나 호객행위 하는 현지 기사님의 차량을 타는 걸 추천하는데요. 사실상 현지에서 택시 기사님들과 흥정하려면 그만큼 짐 빠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해서 가는 걸 추천드려요. 하루 8시간 동안 택시를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인원수에 맞춰 24인치 캐리어도 함께 가져갈 수 있고 동선과 체류 시간을 마음껏 짤 수 있기 때문에 아이나 연세 많은 어른들과 함께하는 여행에 더욱 추천드려요. 예약 사이트는 본문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오늘 하루 보홀 투어에 발이 되어줄 차량을 타고 이제 떠나볼까요? 그룹 투어 시 외국인과 조인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번 그룹 투어도 저만 한국인이고 나머지는 모두 외국인. 이게 바로 그룹 투어의 묘미 아니겠어요? 첫 번째 코스로 이동하는 동안 담당 가이드님이 우리가 이동할 코스 순서를 지도를 이용해 하나씩 설명해 주는데요. 영어를 못하는 분들을 위해 구글 번역기로도 번역해 주시더라고요. 덕분에 의사소통에 막힘도 없고 정성껏 가이드를 해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첫 번째 코스인 헬멧 기념비로 이동하는 동안 명소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이동하니 금방 도착하더라고요. 스페인과 보홀의 평화조약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로 바다가 보이는 해안도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도착 후에도 가이드님의 설명이 이어지는데요. 과거 보홀섬에 상륙한 스페인 총독과 보홀족장이 양국의 우호적 관계를 위해 포도주에 서로의 피를 섞어 마셔 혈맹조약으로 불린다고 하며 백인과 아시아인 사이 최초의 우호조약이라고 해요. 가이드님이 이동 전 그룹마다 기념사진도 남겨주시는데요. 저도 한 건 남기고 이동할게요. 혈맹 기념비에서 10분 정도 머물고 다음 코스로 이동합니다. 바클레온 성당에 도착했습니다. 필리핀 보홀에 위치한 바클레온 성당은 고귀한 건축물로 역사적 가치가 높은 성당 중 하나로 필리핀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성당이자 보홀에서는 가장 오래된 성당입니다. 바클레온 성당이 웅장하고 거대한 외관은 바다에서 캐온 산호가루와 계란인자를 섞어 만들어 벽면이 하얀색이 특징입니다. 성당이라 복장 예절이 있어 가이드님께서 빌려주시는 가운을 입고 들어갔는데요. 따로 성당에서 가운을 빌려주는지는 부정확해서 미리 겉옷을 챙겨오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저 외에 다른 분들도 민소매를 입고 있었는데 다들 겉옷 하나씩 챙겨오셨더라고요. 복장 규정 참고하세요.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스페인 식민지 시기 가톨릭 유물들은 모두 이 성당에 보관되어 있다고 해요. 안으로 더 들어가면 성전이 등장하는데요. 바클레온 성당의 성전은 한국에서 볼 수 없는 다채로운 색깔들로 장식된 화려한 내부를 엿볼 수 있어요. 이 화려한 곳에서는 일요일마다 결혼식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특히 주말에는 가톨릭 신도들이 미사를 드리기 위해 성당이 많이 모이고 미사 시간에는 성당 내부에 입장할 수가 없어요. 바클레온 성당은 성스럽고 유서 깊은 곳이라 보홀 여행을 온다면 꼭 한번 방문해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바클레온 성당을 15분 정도 둘러보고 이동할게요.
로봇강 선상 뷔페에 도착. 로봇강 선상 뷔페에 도착하면 가이드께서 티켓을 구매해서 나눠주는데요. 나눠준 티켓은 로봇강 선상 뷔페 입장권으로 뒷면의 엽서로도 쓸 수 있더라고요. 자유여행을 오신다면 1인당 뷔페 가격은 850페소로 하나 약 2만원이니 참고하세요. 제가 구매한 KKD 투어 상품에는 모든 티켓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편리하더라고요. 로봇강은 필리핀의 아마존이라는 명칭이 붙을 만큼 보홀에서 가장 큰 강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수목이 울창한 로봇강에서 런치를 즐기고 싶다면 선상 뷔페는 필수 코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방카 탑승 인원은 총 30명으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선상 뷔페입니다. 음식은 마음껏 먹으면 되지만 음료는 별도로 요금을 지불해야 마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로봇 출신 음악가들이 같이 탑승하여 라이브 공연을 펼치기도 하는데요. 흥겨운 노래와 시원한 바람을 만끽하며 먹는 음식은 그야말로 꿀맛. 중간중간 사진 찍는 타임도 가지는데요. 그룹으로 왔다면 단체 사진 남기는 건 필수. 양옆으로 펼쳐지는 장대한 강과 열대우림은 정말 장관이 따로 없죠. 아름다운 로봇강의 비경을 감상하며 도착한 로아의 원주민 마을. 이곳에서 원주민들의 공연을 볼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여행객들도 원주민들과 함께 전통놀이 체험을 할 수 있어요. 흥나는 노래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너무 신나더라고요. 외에도 울창한 열대우림 속에서 원주민 아이들이 나무를 타고 다이빙하는 모습도 보고 있으니 힐링되는 기분까지 덤. 약 1시간 30분 정도 선상 투어를 했는데요. 여유롭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었던 선상 뷔페. 다채로운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해서 1시간 30분이 짧게 느껴져 아쉬움이 남기도 했던 투어였습니다. 로봇강 선상 뷔페를 다 즐기고 나면 기념품 가게로 이어지는데요. 다양한 보울 기념품부터 가방, 의류, 액세서리까지 정말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으니 시간이 남으면 둘러보세요. 기념품 구경을 다 했으니 이제 다음 코스로 이동할게요. 다음 코스는 세브 A코스 5편에서 이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